아미컨과 마찬가지로 피켓치기로 짧게 부드럽게 진행합니다. 들어갔어요. 아주 적절한 힘 사용을 하면서 포지션. 아, 조금은 야가지 않을까 예상했지만은 아, 이제부터 치하고 다음 배치도 만만한 바깥 돌리기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1점 평범하게 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배치예요. 자, 다음 포지션 분명히 의식을 했을 겁니다. 들어나오면서 득점이 됐고요. 공이 또 보이는데요. 자, 득점 이후에 1, 2적과 모였는데 자, 지금 이 배치는 3뱅크 가기에는 조금 위험 요소가 많아요. 예. 차라리 빨간 공 왼쪽으로 옆 돌리기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네요. 옆 돌리기까지 성공하는 서현민입니다. 끝까지 차분함을 유지해주면서 욕심내지 않고 1점 1점 순리대로 경기를 풀어보겠다는 서현민인데요. 좀 고민이 되는 배치입니다. 빨간 공 원뱅크와 그리고 하얀 공 피켓치기 길게인데 지금 이 원뱅크는 평범한 속도로 내 공이 진입하면 길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살짝 충격을 줘야 돼요. 회전 살아 있고요. 득점까지 문제 없습니다. 아, 정말 이번 2세트 또한 또 서현민 완벽한 아름다운 또 득점력을 만들어냅니다. 5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빨간 공 왼쪽으로 조금은 얇은 두께로 짧게 진행하는 바깥 돌리기가 있고 지금 공략은 오른쪽으로 단장 단으로 조금은 끌림을 이용하되 회전력을 많이 전달할 겁니다. 와, 서현민 선수가 지금 김현석 해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의 샷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네. 평범한 두께에 당점을 빼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적구가 쿠션에 조금은 근접해 있기 때문에 곡선을 크게 그려줘야만이 득점에 조금 더 효율적이다는 부분